네, 이제 오늘부터 해서 선어록과 마음공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이제 선하면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인도에서 괴로움을 해결하셨죠. 해탈했다, 이제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괴로움을 이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조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부처님께서 깨달았고,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제자들에게 잘 설해 주셔가지고, 그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깨어났습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았다, 이런 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로움을 해결했다. 괴로움을 해결하고 산 사람들이 부처님 당시에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좋았던, 우리에게 참 희망적인 소식은 뭐냐면, 출가한 스님들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가자분들께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했느냐, 어떻게 깨닫게 했느냐를 보면, 우리는 부처님이 뭐 참선시켰나 보다, 아니면 뭐 아주 힘들게 고행을 시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부처님은 법문을 해서 깨닫게 했어요. 놀라운 점은, 부처님의 가장 유력했던 제자들, 그 사리불과 목건년, 마하가섭, 뭐 이런 모두도 부처님 가만히 앉아가 데리고 앉아서 조곤조곤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일주일, 이주일에 깨달았어요. 법을 설하고 그러고 무수히 많은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그 심지어 아함경,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고 그 법문 끝에 몇십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고, 심지어는 몇백 명이 아라한가,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다라는 게 너무 쉬웠단 말이죠. 뭘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당신이 확인한 진실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설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이심전심,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영 모르겠는 말인데도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그 언어를 전혀 몰라도, 그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말 뜻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감으로 때려잡는 게 많잖아요. 이게 감으로 대충 뭔 얘기하는지 알수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을,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뭔가를 정말 전해주고 싶을 때 자기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를 딱 감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 그냥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였구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낼때그 마음을 내가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이심전심이라고 해요. 저쪽의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말의 낙처,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바를 내가 문득 확인해 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이 부처님 당시에 너무나 일상적으로 다반사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깨달았다. 그리고 영못 깨닫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이제 방편에 단계별 법문을 설하셨어요. 너무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쉬운 얘기부터, 착하게 살고 복을 지으십시오, 보시를 베풀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착하게 사세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나쁜 일을 하지 마세요, 이런 쉬운 얘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단계를 올려가면서 법문을 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로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부처님이라는 한 분의 놀라운 이제 부따의 힘이었어요. 지보면 부따의 지혜였고, 그래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부따가 계셨다 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일반인들도 다 깨달았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아, 바른 법문이 있다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깨달을 수 있으려면 그 깨달음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감히 다가가기 어려울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거이면 누구나 깨닫기 쉽지 않겠죠. 아니,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도 한 12년을 공부해야 겨우 갈똥말똥이잖아요. 뭔가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너무 오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말도 있던데 오래 갈고 닦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 같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렵지 않을 때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능성이 있는 줄 아십니까?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 듣고 문득 깨달았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게 열심히 공부처럼 갈고 닦은 결과로 깨닫는다 이래버리면 단박에 깨닫는 건 불가능해요. 오래오래 공부한 사람만 깨달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떨 때 가능하냐? 우리 모두가 본래 깨달아 있다면, 본래 부처라면 그게 가능해요. 내가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를 늘 100% 활용하고 있고 늘 쓰고 있고 써도 써도 끝도 없는 이 본래 부처를 늘 자제하게 활용하고 있었는데 내가 부처 아닌 적이 없었는데 내가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처가 아니야 혹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특정한 것에 대해서 갑자기 집착하기 시작해서 그걸 실제인 줄 알고 마치 이것과 같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목마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환영을 보는 사람이 있다 치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나는 지금 목마른 상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 눈앞에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 눈앞에 막 사막이 보인다. 예를 들어 사막이 보여요. 그럼 사막에서 막 목마른 것 같은 착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막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되는 그 막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인데 물이 없다 이러면 얼마나 막 괴롭겠어요. 물을 마셔야 돼 하고 막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진실은 목마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게 환영이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물을 찾아서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이 환상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환상에서 딱 노연하게 되면 그냥 물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곧장 해결된단 말이에요. 아이 참 비유를 하다 보니 이거 좀 이게 이해가 되려나 어떤 주인지 쉽게 말해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일 경우에 그런데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배고프다고 착각하거나 내가 목마르다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에 그 착각만 깨주면 아, 나 목 안 말랐구나. 나 목 안 말라. 이렇게 문득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죠. 여러분 생각에는 괴로운 이유가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집착하고 실체화시켜서 그거에 딱 집착하는 순간 괴로워요. 너무 과도하게 집착했는데 그걸 갖지 못할 때 괴롭잖아요. 일반적인 괴로움이 다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런데 그 집착이 항상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갈구하는 거 있잖아요.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얻고 싶은 거, 그거를 지금 너무나도 갖고 싶어서 막 괴로워 죽겠어요. 이걸 못 갖는 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는 아기가 돈 벌고 싶어, 뭐 예쁜 사람을 사귀고 싶어, 뭐 대학교 좋은 데 가고 싶어 이런 욕망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본래 없었어요. 그리고 본래 그 집착이 없을 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괴로움이 없었어요. 우리 모두가 10대 때 20대 때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20대 때까지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때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크게 집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돈 다 대주니까 난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냥. 그런데 문득 아 어떤 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 내가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는 부모님 돈이었구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오늘부터 넌 이제 알아서 살아라, 다 컸으니까 다 키워놨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이제 용돈 끊는다 딱 끊었을 때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구나,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을 막 너무 돈 없이 살아보니까 이렇게는 못 사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치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막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동시에 어떤 게 생겨요?
돈을 못 버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같이 생긴단 말이에요. 난 이만큼 벌고 싶은데 그걸 못 버는 게 갑자기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괴롭지 않았는데. 그 이런 비유가 좀 적절해요. 이게 조금 여러분 우리한테는 좀 안 맞는 비유라 좀 유치하긴 하지만 여러분 자식들 자녀분들 보면 이러잖아요. 애가 그냥 행복하게 잘 살던 애인데 갑자기 어느 날 죽게 따를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나는 내 평생의 인연을 찾았다. 난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 이랬는데 걔가 나를 안 좋아하고 아니면 차버리거나 사귀다 차버리거나 나는 얘 없으면 죽을 것 같다. 내 인생 얘한테 올인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차버렸다. 그랬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가 장병들 만나보면 자살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야, 너 여자 때문에 자살한다고? 말이 되니? 야, 쟤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 엄마가 소개시켜 줄게. 아무리 해도 안 먹힌단 말이에요. 왜 안 먹힐까요?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콩깍지가 뭐냐 하면 그 사람에게 집착이 확 돼버린 거예요. 그 집착은 원래 있던 집착이 아니죠. 원래는 그 사람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없던 마음을, 없던 집착의 마음을 인연 따라 만들어줬죠. 이게 인연 따라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집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내가 막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집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에 내가 삿대고 파렴치한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거에 집착을 하나? 내가 막 가방, 뭐 남자들은 자동차 이런 거에 내가 못난 놈이라 이래 집착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못난 놈이라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집착을 할 때는 인연이, 집착을 할 만하게 인연이 탁 발생해버리면 나는 평소에 집착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거기 집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돈에 집착 없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인연 때문에 집착하는 일 많죠, 그죠? 이 사람은 그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감정이 뻑 하고 생기잖아요. 신기하게 집착하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애에 빠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느 한순간 평소에는 전혀 나는 저 사람 그냥 그런 줄 알았어 했는데 어느 한 장면을 보고 확 뿅 간단 말이죠. 쉽게 말해 어떤 한 장면에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장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거기 왜 꽂힌 거지? 그게 엄청난 단점인데 그게 그때는 나를 막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막 야성미 멈추고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단점인데 내가 그때 왜 거기 꽂힌 거지? 싶은데 저마다의 인연이 탁 발동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에서 갑자기 확 꽂히게 돼요. 집착이 막 확 생겨나버리게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갑자기 인연이 확 모이게 되면 갑자기 막 좋아하는 집착이 생겨요. 그럼 집착이 생기면 이 사람이 어제까지 이 사람이 딴 남자 만나도 상관없었는데 오늘 이 사람이 딴 사람 만나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괴로움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면 지옥 같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의 비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다 겪어봤던 비유지만 이 비유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집착은 이렇게 생깁니다. 모든 집착이 이렇게 생겨요. 인연이 화합하면 누구나 그런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이 나는 너무 돈돈돈해 그러면서 주변에 나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은 너무 돈돈돈하고 산다 사람이 참 하면서 막 나쁘게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 스스로도 난 왜 이렇게 돈돈돈하고 살까, 나도 돈에 처연하고 싶은데 난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진짜 보잘것없는 놈이고 진짜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놈인가 봐,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 인연을, 그 사람이 돈에 확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연 있잖아요. 그 인연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또 물론 거기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업식, 업이 쌓여있던 삶의 경험에서 쌓여있던 업식을, 비슷한 업식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즉 우리가 특정 성격이 만들어지고 특정한 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집착 탐진치 삼독 있잖아요.
탐진치 삼독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바뀌면 사라져요.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어서 탐심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나쁜 놈이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런 나라는 고정된 자아가 없어요. 그게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거든요. 나라는 고유한 어떤 개성, 성격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인연 따라 비슷한 성격적 경향성이 만들어지고 어떤 개성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이게 나네 이렇게 착각했던 것뿐이에요. 근데 그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저 사람에게 갑자기 저 사람의 별것 아닌 행동이 나에게 그냥 종소리가 번쩍 울리는 것처럼 집착이 되기 시작한 것처럼 인연이 화합하면 갑자기 그런 집착이 탁 생겨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어도 내가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에는 죄무자성 종심기 이러잖아요. 죄는 자성이 없다. 아니, 죄를 지을 나라는 자아가 있어야 그 놈이 죄진 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놈이랄 게 없어요. 죄도 자성이 없고 나도 자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사실은 이 구조를 안다면 그럼 보세요. 이것처럼 괴로운 마음이 어떤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그 집착이 이렇게 생겨났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불현듯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착이 생겨난 사람 그 사람에게만 그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집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인연 따라 그 사람에게 한 집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인지협착이라고 해서 한쪽에 쫄려가지고 이것밖에 몰라 하고 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난 여기에 집착하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딴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가 왜곡한 탐진치 삼독으로 집착한 그 생각을 가지고 그걸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막 집착이 생겼다. 그 나머지 사람은 B라는 사람에게 집착 안 해요. 오히려 이상하죠. 야, 저게 왜 저 지점에서 꽂혔을까? 내가 봤을 땐 그럼 별론데 쟤는 왜 저게 환장을 하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죠. 야, 너 그거 네가 그냥 꽂힌 거지. 그건 집착할 게 아니야. 그것도 말도 안 되게 그런 거에 집착을 하니. 그런 거에 꽂히니.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게 제 옛날 그 친구들 보면은 막 사랑에 빠졌대요. 이제 이 친구를 야, 너 어디에 그렇게 꽂힌 거야? 그랬더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 친구가 저쪽을 이러고 바라보고 있었대요. 근데 이쪽 턱선 옆 라인이 여기 이렇게 이게 뭐가 이렇게 쫙 쓰인 게 그게 그렇게 매력이 있었대요. 진심이야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그러고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요 그날 따라 약간 치마를 입고 왔는데 발목 이렇게 뭐죠 이거 복숭아 뼈 같은 거 거기에 뿅 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인연의 세계에서는 벌어진다니까요. 여러분도 웃지만 그러고 살아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데 꽂혀왔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이처럼 꽂히지만 본인이 꽂힌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그 꽂힐 게 없는데 집착할 게 없는데 쟤는 왜 저기 집착하는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본인만 그런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내가 지금 꽂혀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 부분에 집착하지 않잖아요. 그 내가 꽂혀 있던 거기에서 훅 벗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래요. A라는 사람한테 집착해가지고 난 이 사람 무슨 죽을 것 같다라면서 막 그냥 막 난리 치는 친구가 자기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난 자살할 거야 이러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을 것처럼 좋아하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사귀고 나서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별것 아닌 한 가지로 훅 마음이 떠나갈 수가 있죠.
어떤 친구가 죽고 못 산다고 하면서 자기는 이 여자 친구랑 헤어지면 자살하겠다고 막 이랬던 장병이 있었는데 얘가 결국에는 이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막 휴가 갈 때마다 막 신났어요. 그 막 휴가를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그러다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정이 뚝 떨어졌다라면서 와버린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넌 그렇게까지 사랑하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질 수가 있느냐. 사랑할 때 별것 아닌 걸 확 꽂혔듯이 싫을 때도 별것 아닌 걸 확 꽂혀요. 자기가 이런 건 진짜 아닌데 싶은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이 친구를 너무나 성격 좋고 착하고 정말 내 마음속에 이상형을 이 사람에게 투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그리고 그 투영된 그 사람을 만나요. 실제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일 거야라고 투영시켜 놓은 걸 걸러서 그 사람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랬던 거예요. 말씨도 너무 예쁘고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귀면서 이렇게 좀 친해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자기 속마음이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천사가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완전 깼대요. 그때 환상이 확 깨지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욕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치, 마음속에서 천사를 지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그래요.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같이 쇼핑을 했는데 얘가 반 정신 나간 애 같다는 얘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니? 이랬더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얘는 돈 쓰는 건 미친 사람이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어느 정도를 쓰길래 그랬더니 돈 씀씀이가 너무 어마무시한 걸 보고 내 미래가 걱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이 뚝 떨어져 버렸대요.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집착한 기간에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 집착이 깨지는 인연을 만나고 나니까 그 괴로움이 그 사람과 헤어져도 전혀 괴롭지 않죠. 전혀 괴롭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이것과 비슷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겪고 있는 집착, 모두가 겪고 있는 괴로움들은 그게 실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우리가 무언가에 임시로 꽂혀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거기 꽂혀있을 때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요. 야, 너 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 천사 같은 사람 아니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걸 고지고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이미 꽂혀있으니까. 난 이미 거기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돈, 명예, 권력, 자식, 성공, 남편의 진급 이런 거에 집착해 있고 사로잡혀 있으니까 야, 그거 허망한 거야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겨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내가 괴로워하는 것, 어떤 대상에 딱 사로잡히는 것, 그것도 순간이고 그 노연하는 것도 순간인데 사로잡혀 있는 동안 괴롭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는 중입니다. 그 대상을 바꿔가면서 여기 사로잡혔다 저기 사로잡혔다 계속 사로잡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애들을 봤을 때 애들이 누구한테 꽂히고 뭐에 꽂히는 거 보고서 막 그래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어이없듯이 야, 뭐 그런 거에 집착하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유치원생들이 뭐 요만한 딱지나 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랑 막 죽도록 싸우듯이 막 펑펑 울면서 막 괴로워하듯이 그걸 보면 어이가 없잖아요. 웃기잖아요. 야, 너 그런 거 하나로 그러니? 하지만 걔네들한테는 심각하거든요. 똑같아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뭐 이런 거에 집착하는 게 애기들 장난감에 집착하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꽂혀 있으니까 실제 같지만 이렇게 한 가지에 집착을 하게 되면 거기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우리가 괴로움이 생겨요. 근데 그 괴로움은 실제가 아니었죠. 우리 좀 전에 그 비유에서 본 것처럼 실제가 아닌 줄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득 노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문득 노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난 이거 없으면 절대 안 됐는데 문득 아, 그거 없어도 되네.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본래부터 괴로움이 있던 게 아니에요. 괴로움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래 괴로움이 없었던 상태로 이 지구별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항상 괴로움의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중생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내가 집착하지 않을 때는 괴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인연 따라 여기 집착하고 저기 집착하고, 집착한 걸 내가 가지지 못하니까 괴롭고 화가 나고, 그걸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에 꽂혀 있으니까 그걸 치심 어리석음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실체적인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이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가짜, 거짓, 환영이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집착하던 중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치 갓난애 어린 유치원 아이가 장난감에 집착하듯이, 20대 아이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듯이 여자친구한테만 집착해요? 10대 때 학창시절에는 동성 친구가 나랑 친했는데 딴 친구랑 친하면 막 그게 괴롭잖아요. 그게 다 한때 한때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집착도 이렇게 바꿔요, 계속해서. 그리고 집착하는 걸 내가 충분히 갖고 나면 더 이상 그걸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못 갖게 하면 더 안달이 나죠. 즉 우리는 원래부터 중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부터 집착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갓난 아이가 장난감 하나에 집착하듯이 어느 순간 내가 갑자기 무언가에 집착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짜 가져야 되라고 믿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겼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갓난 아기가 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이걸 뺏어가면 화가 나지만 곧장 다른 장난감 더 좋아 보이는 걸 주면 또다시 신나서 또 그거 가지고 놀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내려놓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충분히 집착하는 바를 갖고 충분히 누리고 쓰다 보면 이제 더 이상 그게 집착이 안 돼요. 또 다른 거에 집착하지. 30평을 꿈꾸던 사람이 30평에 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친구네 집에 40평, 50평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30평이 더 이상 행복이 아니게 바뀐단 말이에요. 인연 따라 바뀌어요. 그러니까 즉 이처럼, 즉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한 거예요. 즉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 중생이야, 나는 괴로움에 찌들어 있는 중생이야, 우린 이러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 붙인 거예요, 중생이라고. 즉 어떤 걸 중생이라고 이름 붙였냐면, 아까 말한 장난감에 집착하지 않던 애였어요. 얘는 장난감 관심 없었어요. 그냥 딴 거 하고 놀았어요. 근데 장난감 하나에 집착을 하면서 딴 친구가 그 장난감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 인연이 맞아지니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지만 딴 사람 뺏어가려는 인연이면 막 더 집착하잖아요. 그 집착하는 걸 보고 중생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사로잡히고 집착해가지고 얘 아니면 죽어도 안 되라고 생각하던 그 상태를 이름해서 중생, 사로잡혀 있다, 집착해 있다, 이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스스로 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린 누구나. 그러면 붙은 거예요. 그러면 이름, 이 집착하기 이전을 그냥 붙여, 이렇게 이름해 본 거예요. 그냥 그걸 뭘 붙여라고 이름을 해요. 그걸 뭘 깨달음이라고 이름해요. 본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건데, 아무 일 없던 그 자리에 있는 건데. 근데 문득 괴로움이, 집착이 생기니까 괴로움이 생겼다가 이걸 내려놓으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음이니, 본성이니, 지혜니 뭐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부처니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게 무슨 부처예요? 본래 아무 일 없던 그 자리로 돌아간 것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득 자각할 수 있어요. 바른 걸 깨달으면, 다른 것을 탁 깨닫고 나면은 문득 자각할 수 있어요. 하고 뭐에 가장 집착을 할까요? 나에 가장 집착을 해요. 나에 집착을 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나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에 집착을 하니까 두 번째 집착인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집착이라는 건 내 거에 대한 집착이잖아요. 내 명예, 내 권력, 내 지위, 내 돈, 내 사람, 내 사랑, 내 거. 내 거에 대한 집착이 나를 괴롭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의 원인은 뭐예요? 나에 있단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아가 부처님의 근본 뜻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허망하다는 사실을 딱 자각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실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다 허망하다는 사실이 확연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저절로 괴로움에서 놓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집착을 달고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10대 때, 유치원 때 여러분 서울 아파트에 집착했어요? 뭐 대기업 진급에 집착했어요? 뭐 어느 대학교에 집착을 했습니까? 남들의 어떤 특정한 이 80억 인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지금은 나이 들어놓으니까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잖아요. 갓난아기 때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어디에도 집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 집착 안 했다니, 안 하던 게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안 할 줄 알아요. 원래 우리 본성은 집착 안 하던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간 달이잖아요. 귀의 한 달이잖아요. 불법승 삼보에게로 돌아간다. 삼귀의 돌아간다.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 본래 법으로 돌아간다. 본래 청정한 승가로 돌아간다. 이 말이 뭐냐면 본래 아무 일 없던 내가 집착하지 이전, 사로잡히기 이전,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없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본래 구조가되고 있던 거예요. 그게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집착하는 게 낯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너무 나이만큼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집착하는 게 더 익숙해진 거죠. 그렇게 바뀐 것 뿐이지. 그래서 내 나이만큼의 집착과 분별과 취사 간택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이건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는 집착과 집착의 반대, 거부,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너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 괴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을 딱 자각해서 아, 본래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었구나. 취부득 사부득. 취할 수가 없구나. 내가 버릴 수가 없구나. 이 몸도 내가 아니구나. 근데 내 거가 어떻게 나일 수가 있겠나 하는 사실을 문득 자각하고 나면 누구나 괴로움에서 놓여날 수가 있다. 괴로움에서 놓여나는 게 엄청난 일일 것 같잖아요. 엄청난 일입니까? 간단한 일이에요. 아까 그 장병이 이 없으면 죽을 것 같다가 걔가 욕하는 거 한마디에 정이 뚝 떨어지잖아요. 놓여나잖아요. 집착 금방 놓여나잖아요. 간단하다니까요. 뭔가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게 실제가 아닌 줄 탁 깨닫기만 하면 바로 그 집착 꺼진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고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나 하죠. 집착하다가 집착을 딱 놔버린 경험 누구나 있단 말이에요. 집착을 놔버린 경험 누구나 있어요. 즉 집착을 놔버리는 것은 부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참선 오래 앉아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깊이 깊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삼천배를 하는 사람만 집착을 놓는 게 아니에요. 문득 집착을 놓을 수 있어요. 바른 안목을 갖추면, 아 이게 내가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게 문득 확인되면 바로 집착 놓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집착 놓아지는 거, 이것을 부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깨닫는 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야. 우리가 영겁을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윤회하면서 수행을 해도 깨달을 똥 말똥인데 내가 어떻게 금생에 부처가 되겠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25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이 선을 제대로 다시 선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뭔 짓을 해도 못 깨닫는 거예요. 불교계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하는 걸 다 해봤단 말이지. 나름대로 정말 하라는 거 막 온갖 힘을 들여 다 해보고 힘들게 막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너무나 간단하게 답이 나왔어요. 안 깨달아지니까 아 남들은 근기가 센데 나는 근기가 약해서 안 깨달아지겠지. 남들은 한번 앉으면 막 10시간 막 다리가 아파도 버티는데 저는 막 10시간 다리 아프면 못 버티겠다란 말이지. 그걸 내 스스로 아니까 그래서 못 깨닫는 거야. 이렇게 계속 저를 납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되놓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더 갈고 닦고 밀어붙이고 수행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할 만큼 죽도록 밀어붙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근기가 안 되더라고요. 부처님처럼 부처님은 고행주의에 있을 때 앞에 백가죽이 뒤에 백가죽이 이렇게 다 할 정도로 뼈밖에 안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밥은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한 번 앉으면 뭐 이틀도 앉아 있는데요. 못하겠어요, 도저히.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패배감? 자괴감? 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나서 봤어요. 그런데 죽도록 한 사람은 다 깨달았다. 이런, 이게 아니더란 말이죠. 아니, 죽도록 했으면 다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은 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했는데도 안 깨닫고 죽어간 사람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큰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죽도록 해봤는데 안 되니까, 제 나름의 죽도록 했는데 안 되니까, 와, 포기가 돼 버려요. 이거 내가 진짜 할 수가 없나? 이러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금까지 불교에서 얘기한 거 전부 다 내려놔 보자. 전부 다 이게 다 방편이라고. 왜냐하면 큰 스님들 하는 말씀 들어보면 전부 다 방편이라고 하니까 그거 내려놔 보자. 방편을 싹 내려놔 보자. 그러면 진짜가 뭘까? 진짜로 깨달은 사람들이 한 말, 그거를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자. 그 전까지는 아함경 니까야를 읽으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직설이잖아요. 아함경 니까야를 읽으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인데 저는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왜 말도 안 된다고 했냐 하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탁발 나갔다 와서 사람들 질문해요. 질문한 거 답해줘요. 답하면서 법문을 하는데 그 법문 듣고 나는 그 법문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닫겠는데 그 법문 끝에 몇십 명이 깨달았다, 몇십 명이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몇십 명이 아나한가를 증득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뻥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영겁을 매일같이 10시간씩 좌선하는 걸 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영겁을 해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저 스님들도 아닌 제가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질문 몇 번 하고 깨닫느냐. 이건 이 아함경은 이게 너무 뻥적인 요소가 심하다. 이렇게만 치부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그냥 순수하게 봤단 말이야. 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 나는 모르니까. 2500년 전 부처님 당시를 안 살아봤으니까 난 모르잖아. 진짜 이럴 수도 있지. 가만 보니까 사립을 못 건년 가서 처음 부처님 찾아왔던 그 제자들이 부처님이 전부 다 법문 설해줬고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법을 설해서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은 평생 길이를 걸으면서 사람에게 말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게 이제 그 이게 시행착오가 필요한 거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우린 지금 너무 다행인 시대인 것이요. 과거에 부다와 선사 스님들이 시행착오를 다 겪어놨어요. 그래서 그 답을 다 내려놔줬어요. 이제 허니 그 정보가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100% 다 열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시행착오는 아니지, 어쩌면. 부처님 당신은 당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제자들을 법문에서 다 깨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교리화해가지고 부파불교에서 교리화해서 연구하고 머리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부파불교 현학적인 불교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불교가 사장돼버리는 거예요. 불교의 살아있는 깨달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고 그냥 박제화된 문자로만 있는 불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것은 아무도 못 깨달았어요. 부파불교에서 깨달았다는 얘기 있습니까? 부파불교에서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현학적으로 그냥 막 논리적으로만 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가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가 출현하면서 대승불교 경전을 통해서 소수의 깨달은 제2, 제3의 부다들이 누군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왜? 그때 개인이 이걸 썼다고 하면 야, 내가 깨달아 부처같이 됐어 하고 내가 썼다고 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왜? 그쯤 되면 한 몇백 년 지났으니까 부다라는 권위가 너무 신격화됐단 말이에요. 부다라는 권위에 어마어마한 막 신격화된 요소를 막 부여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고 눈동자만 보면 전생을 보고 로또 번호도 알아맞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부처, 놀라운 우리와는 상상할 수 없는 부처, 그런 부처가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면 누군가가 깨달은 도인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도인으로 보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도인은 부처 같지 않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부처 같은 신통자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면 목말라서 짜증내고, 제자들 잘못하면 막 혼내고, 제자가 먼저 죽으면 외롭다고 하고, 이 도량이 텅 빈 것 같다고 하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신통력으로 배고프냐? 알겠다. 똑 해가지고 심여장구 대단한 한편 하면 먹을 게 딱 나타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고픈 그냥 배를 골랐단 말이에요. 가뭄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근이 들잖아요. 마을이 전체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탁발을 가지 않았어요. 기근이 들어서 저들도 힘들 텐데 그들에게 가서 밥을 탁발한다는 건 못할 짓이다. 그래서 말들이 먹는 말 모이를 다 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안과 한철을 났어요. 그곳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산 분이에요. 신통력으로 힘든 거 있을 때 착착 만들어내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랑 똑같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법이고 그게 도예요. 사실 부처님이 부처를 쓰고 있는, 부처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 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괴로움 없이 평범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괴로움 없이 평범하게 살았고, 우리는 생각으로 괴로움을 안고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 평범하게 사는 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평범하게 살고 있잖아요. 배고픈 밥 먹죠. 목마르면 물을 찾죠.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가죠. 졸리면 자고요. 그게 부처거든요.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정확히 그렇게 하고 살 거예요. 지금 살던 그대로로 살 거예요. 다만 마음의 문제가 사라져요. 그것도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고 막 뭐라 그랬는데 항상 웃으면서, 그러지 않아요. 시비 거는 사람 있으면 같이 할 말 하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똑바로 바꾸려고도 하고, 우리랑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할 거 다 하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이 꿈에서 하는 일인 줄 알고, 이게 실체가 아닌 줄 아니까 거기에 훅 끌려다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모든 연극을 인연 따라 응하면서 살 뿐이지. 그게 부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괴로움에서 노연하고 싶다. 여러분들 왜 오셨겠어요? 괴로움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법문 들으신 거 아니에요?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다. 왜 있을까요? 우린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괴로움이 없었어요. 그렇게 집착하는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 해본 게 아니라, 그건 우리 본래 성품이에요. 괴로움 없는 거, 집착 없이 사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들어가지고 남들이 다 집착하니까 나도 집착해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남들이 다 공부하러 학교 가니까 나도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저 20대 때 어느 사람들이 학교를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마을에서. 그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웠어요. 그럼 어떻게 그랬더니,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는데 그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나는 학교 가겠다라는 생각, 기존에 모든 사람이 다 예스한다고 해서 나도 예스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그냥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내 식대로 키우기로 했다. 아이들도 동의했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이러면서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게 왜 놀라웠냐면, 아, 그때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게 뭐였냐면요,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세상에서 전부 다 우르르 달려가면 나도 글로 달려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우르르 학교 가면 전부 다 무조건 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게 꽃들에게 희망을 인가 책에 보면 애벌레들이 전부 다, 애벌레가 막 위를 향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왜 올라가니까 몰라요. 그냥 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얘도 막 죽을 똥을 싸면서 남들을 막 짓밟으면서 막 남들 끌어내리면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닐까요?
남들이 다 그렇게 뭔가에 집착하고 살아가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걸 배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여기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거기서 기쁨을 찾는 것이 삶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 말이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으면, 돈을 죽도록 벌어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됐으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대기업 회장님이 몸져 누웠으면 최고 가는 의사들이 와가지고, 최고의 의사들이 와가지고 고쳐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까요? 죽을 인연 되면 아무리 세계 최고 의사들이 100명이 와도 죽어요. 살 인연이 되면 의사는커녕 아무것도 안 해도 산다니까요, 살 사람은. 여러분 옛날에 그 어디죠, 저 히틀러 뭐 거기 감옥에 가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몸이 막 쉽게 잘려 나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막 시궁창 같은데 손가락이 잘려 나가가지고 여러분 여기 손가락에 뭐 조금만 피만 나도 뭐가 파상풍이 오니 뭐가 되니 막 난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근데 손이 잘려 나간 상태에서도 그 더러운 시궁창에 손을 놓고 하루 종일 일을 시킨대요. 그런데 죽지도 않는데요, 병도 안 난대요. 또 그게 또 암인데요, 또 그러다가. 그러면 또 일을 하고. 그럼 사람이 죽을 인연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어야 안 죽고 의사가 없으면 죽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연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업의 상속자라 그래요, 업의 상속자. 업 따라간다니까요, 사람이. 자기 업이, 성공할 업이 아직 안 오면 죽으라고 노력해도 성공이 안 와요. 근데 인연이, 아, 때가 되잖아요. 시절 인연이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힘을 빼도 저절로 돼버려요. 인연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죽어라고 해도 나는 엄청나게 힘을 주는데 헛된 힘을 주는 거예요. 노력만 죽도록 하고 마음만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 좋아하잖아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 좋아하대요, 사람들이. 말이 예뻐서 좋아한다더라고요. 말이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절 인연을, 인연의 흐름을 타고 갈 수 있으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부처님이 이것을 마른 통나무가 개울가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살으라 그랬어요. 마른 통나무는 나 안 내려갈 거야 하고 길을 버티지 않죠. 길을 쓰고 버티지 않죠. 양갈래 길이 나와도 어느 쪽으로 갈 거야 라고 집착하지 않죠. 그냥 힘을 빼고 흐를 뿐이에요. 그냥 자기 집착이 없어요. 그냥 흐름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맡길 뿐이에요. 맡기고 나면 결국 바다로 가겠지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옆에서 집착하는 사람 뭐겠어요? 야, 좀 전에 지나왔던 거기 경치 너무 좋은데, 거기다가 거기 난 그거 더 보고 싶어. 거기 집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하면 이 통나무가 맡기고 흘러가는 사람 힘 빠지니까 행복한데, 전에 지나왔던 거기가 좋았어 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막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죽도록 힘을 내가지고 막 그냥 바둥바둥 하면서 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지나온 길을, 옛날에 내가 잘 나갔는데,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하면서 그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을 살지 못해요. 힘을 빼지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 줄 알아? 몰라. 근데 거기 그 옛날 이미 지나온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괴롭잖아요. 삶의 지혜에, 인연법에 턱 맡겨버리면 괴로울 게 없는데, 그럼 근데 턱 맡겨버리려면 맡겨집니까? 안 맡겨진다 그래요. 왜 안 맡겨지겠어요? 내가 집착하는 건 놓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괴로운 얘기하고 스님들한테 와서 괴로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와서 얘기해요. 나는 이걸 갖고 싶은데 이게 못 가져줘서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면, 스님 저한테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나 괴로움 없애달라니까요. 난 괴로움만 없애주지 이거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이거 포기 못하면서 괴로움만 없애가달라는 걸 그거 어떻게 부처가 온다고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괴로움 자기가 내려놓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건요, 이와 같이 우리는 누구나 괴로움을 놓아버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본성이에요. 괴로움을 쥐는 게 본성이 아니라 본래 쥐지 않았던 게 우리 본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진리를 이 불교와 선에서 접하는 거거든요. 이게 난생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데, 불교에서는 뭐가 넌데? 몸? 이게 나 맞아? 이 몸 내가 아니야.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마음 나 아니야 한단 말이에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몇 년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죽도록 노력하고 살다가 몇 년도에 떠난다. 떠날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놔두고 가고, 내 자식들 다 놔두고 가고, 나 없으면 저 사람들 힘들 텐데, 또 남들은 이렇게 행복한 시대를 살 텐데 나는 지금 죽으니까 가슴 아프다 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가면 남는 사람들이 살겠지, 그게 아니고 내 마음 위에서 자기라는 진정한 본성, 내 마음 위에 이 온 우주 전체가 왔다 간다니까요. 태양이 내 마음 위에 왔다 가고, 별이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고, 80억 인구가 내 마음 위에서 왔다 가요. 내 마음 위에서 이 온 우주가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반복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지구별 위에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불교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기 싫어서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막 기를 쓰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불교에서 뭐라 했냐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죽는다니? 누가 죽어? 뭐가 죽어? 죽을 수가 없어. 말이 됐냐?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우리 부모님도 죽고 사람들은 다 죽는 건데 어떻게 안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태어난 적이 없어서 죽을 수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태어난 적이 없냐고. 우리는 다 그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선이 처음에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선에서는, 선의 공부의 달인들이 모여가지고 선을 공부하고, 이게 100년, 200년 흐르다 보니까 이 막 공부에 어느 정도 공부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딱 공부의 달인들만 모여가지고 큰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 많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하나 막 설명해 주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막 곧장 가리켜 보이고 한 대 때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해도 먹혔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육조 스님 육조단경이나 뭐 임재오롱 마조오롱 뭐 다 보면 하나하나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탕이 되고 나면 이제는 한 대 때려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때리는 게 직진심이고 뭐 말을 뭘 말을 뻥끗해도 다 직진심 아닌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본성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게 없기 때문에.